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(Foreign language) 청춘을 다 바쳐서 숨 만드는데 지금까지 기여해 왔는데요. 그 대표적인 게 국내산 굴참나무로 만든 백탄이에요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숯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. 국내산 백탄은요, 정말 숯으로 그 만들기 위한 좋은 나무 수정으로 만든 건데요. 아무 나무나 숯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 중에 이런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요, 숯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. 왜냐하면 방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모공을 말씀드렸잖아요. 숯 자체가 탄소거든요. 다이아몬드 결정체인데요. 이 숯이 갖고 있는 모공, 그 지금 이야기하면 이게 수억 개, 수만억 개에 대한 이 모공이 뚫려 있어요. 이게 굴참나무 자체가요. 성형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. 특히 우리나라 국내산은요, 나무 인치가 중국산에 비해서 좀 커요. 그 나무로 숯을 굽게 되면 발열량이, 지금 얘기하면 이 발열량 자체가 10kcal가 온도계로 측정하면 1200, 1300, 1400, 1800도까지 감화해서 올라가요. 그래서 이 껍질 자체가 탈피가 잘 돼요.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장탄 많이 보시잖아요. 비장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에서 나무 자체가 물이 많아요. 물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굽지 않으면 튀어요. 그래서 뭐 10일 구웠네, 15일 구웠네, 20일 구웠네, 그건 맞아요. 짧게 굽고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요, 숯이 안에 그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숯은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을 구워야만 그만한 화력과 시간이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하여간 국내산만큼 고기를 많이 구워봤는데요, 국산만큼 쫓아올 게 없어요. 근데 국산을 잘못 사용하실 때 보면은요, 찜질방 숯을 많이 갖고요. 찜질방은 강참나무라고 있어요. 겨울이 조금 얇게 넓게 벌어진 강참나무가 있는데요, 그 강참나무를 쓰게 되면 숯이 꺼져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떡진다는 표현을 해야죠. 떡진다는 게 뭐냐면 숯이 인치가 큰 거를요 쪼개면은 이런 게 넓적한 게 나와요. 이렇게 넓적한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름이나 양념 수분들이 떨어져서요 바로 꺼져요. 꺼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그 동력을 이용한 걸 바람을 부셔도 살아나지 않아요.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으셔야 돼요. 화덕에 이 기술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모공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, 여기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. 이게 누워서 이렇게 딥이 자면 화력이 떨어져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그냥 뭐 벌크식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사용을 하시게 돼 있어요. 뭐 바쁘니까 이거 언제 해. 근데 요즘에 편하잖아요. 가스 착하기도 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로스터 숯불구이도 나오고, 그러니까 세팅할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. 다 이렇게 못 담아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담으셔도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. 화력 잘 올라와요. 그래도 이걸 전체적으로 쓰려면 화로구이 집은 좀 맞아요. 왜냐하면 화로가 크다 보니까 이런 또 숯 자체가 크잖아요. 소위 얘기하면 주먹만큼 이상을 중탄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주먹만한 걸 소탄, 팔뚝만한 걸 대탄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양촌리 하로구이나 뭐 예를 들어서 돈전 하로구이 사랑방 같은데 이런 데들은 거의 뭐 이런 대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화덕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어요. 근데 요즘은 그 로스터 업체도 그렇고 수통 화덕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. 작아지고 넓어지고, 전에는 깊고 컸거든요. 세수대야처럼요. 컸는데 이제 메뉴도 예전같이 뭐 우리가 전통 고깃집 같으면 돼지갈비 뭐 소갈비 딱 두 가지였는데 고기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요, 이 수통도 다양해졌어요. 로스터도요. 그러다 보니 고기 굽는 데에서도 숯도 또 작아지고요. 예전에는 자연발화 시킬 때는 많은 양을 손님이 없어도 집어넣었잖아요. 손님 없으면 뭐 숯도 그냥 타고 사장님 속마음도 그냥 타고 손님이 없는데도 막 타는 거죠. 숯장사 입장은 좋죠. 근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도 가스 숯불 착화구이나 로스터가 나와서요, 그런 거를 이제 뭐 가성비 잘 나게 만드는 건데요. 그냥 숯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작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 큰 숯 쓰는 데가 많지 않아서 일부러 이거를요 커팅을 해요. 큰 숯을 갖다 또 자르고.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. 이 숯이요.
이 환경적으로 음식에 따라서 자꾸 숯도 변하다 보니까 작은 종류를 자꾸 많이 찾으세요. 큰 거보다. 큰 게 원래 쓰면 재사용도 잘 되고 재활용도 잘 되는데 뭐 사실적으로 음식이 자꾸 메뉴도 바뀌면서 그리고 로스터의 대부분도 자꾸 이게 슬림해지니까요. 숯이 이렇게 자라지는 거예요. 심지어 이런 새끼손가락만한 숯도 뭐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숯이 종류가 많아지는데요. 저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탄이 저는 제일 좋아요. 정말 올려놓으면은요. 정말 너무 노리노리 맛있게 구워지고요. 그리고 거기에 숯재가 묻네. 숯재는요. 당연히 그 고기가 갖고 있는 기름 위에서 다 털어져요. 자연적으로. 털어지고 너무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숯을 보면 이게 잠깐 말씀드렸을 때 탄소라고 그랬잖아요. 탄소. 이게 숯을 감아해서 높은 온도에서 계속 굽게 되면은요. 말 그대로 그 일반 비장탄은요. 모공이 동글동글해요.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이 백탄 자체는요. 되게 날카로운 그런 결이 있어요. 이 백탄이. 숯은 이 가성비가 잘 나오게 사용을 하시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재사용을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숯은요. 화력이 좋으면서 고기가 잘 구워지고 오래가야 좋은 숯이거든요. 그냥 화력도 없이 삐직삐직 가고 뭐 그냥 가스불로 이용하고 뭐 또 동력을 집어넣고 화력을 올려 그건 좋은 숯이 아니에요. 오래간다 또 재사용이 된다 그건 좋은 숯이 아니거든요. 좋은 숯은요. 정말 불의 온도에 따라서 고기가 열로 인해서 잘 구워지는 게 좋은 숯이에요. 로스터에 따라서 또 틀려요. 그러니까 로스터를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숯도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요. 대부분 숯 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은요. 그냥 숯 그러면 아 이거 좋아요. 튀지 않고 뭐 제가 좀 덜 날려요. 아 뭐 화력도 괜찮아요.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. 그리고 사용하신 입장에서도요. 아 뭐 이거 제가 좀 많이 날려. 이 꺼지려고 그래. 화력이 없어. 뭐 이제 거의 이런 수준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게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으면 맞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로스터하고 숯하고 그 고기하고 이게 말 그대로 쓰리 쿠션 이제 궁합이 맞아야 돼요. 맞는 숯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예를 들자면은요. 대나무 성형탄이나 이런 열탄들이요. 많이 싫어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손님들이요. 숯불구이 할 때 숯 갖고 태클 거는 집은 많지 않아요. 그냥 숯을 갖고 들어서 아, 불 색깔 예쁘다. 너무 좋다. 뭐 진짜 맛있게 고기 드시면 본인이 잘 굽거나 서빙하시면 잘 구워주신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숯을 좋은 고기를 드려도요. 굽는 사람이 그 제대로 못 굽으면요. 그거는 힘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숯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뭐 언성의 논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특히 저는 이제 이 열탄도요. 멀바오라고 있어요.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멀바오라는 게요. 인도네시아 참나무가 있어요. 인도네시아 참나무는 멀바오예요. 멀바오를 이 멀바오라는 톱밥을 이 압축해서 만든 건데요. 1등급이 나와요. 이게 시험 성적 여러분 그 숯 옆에 보면 1억년이 있잖아요. 1등급 아주 좋은 숯이에요. 오히려 숯은요. 3등급까지 나와요. 3등급 숯 자체가.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마트나 그런 편의점 가면은 봉지 숯들이 있어요. 숯은 안 좋은 건 없거든요. 네, 용도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3등급짜리는요 말 그대로요 불은 착화가 좋고 순간 휘발성은 강한데요 빨리 꺼져요. 예, 그리고 찌끼를 집으면 탄력이 없어서 부서져요. 그리고 제가 요거는 코코넛으로 만든 야자가루하고 그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그 압축시켜서 만든 건데요. 코스트코 가면 요런 브리켓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제 조개탄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조개탄 때문에 이 친구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. 상당히 좋은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숯이에요.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숯이 좋지 않거나 이런 로스터가 궁합이 잘 안 맞으면은요. 고기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끓음이 나고 색감에 대고 불쇼가 나오니까요. 근데 이 친구는요. 육즙이 올라오면 그때 뒤집으면 돼요. 삼겹살이 이렇게 못 놔두거든요. 절대 놔둘 수가 없어요. 여기 한번 보세요. 우리 소위 얘기하면은 그 오래되신 분들 보면 야 이거 자꾸 뒤집지 마. 안 뒤집을 수가 없어요. 아 불쇼가 나고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기를 하겠어요. 요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그러니까 불꽃으로 태워서 굽는 방식이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숯이 갖고 있는 열로만 굽는 방식이에요. 이게.
이 전도연료 굽게 되면은요, 정말 이 고기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들이 있잖아요. 그 고기 단면에 그런 기름 덩어들이 자꾸 이렇게 맺혀요. 기름이 빠지는 데도 없고, 심지어 빠져나가려고 해도 옆으로 다 튀잖아요. 처음에는 어떠한 고기의 맛과 배고픔과 뭐 이런 걸로 이제 먹어서 담백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숯불구이만큼 많이 드시질 못해요. 그래서 다른 거하고 자꾸 드셔야 돼요. 뭐 와사비든 뭐 무슨 육장이든 뭐든 계속 뭐 먹어야 돼요. 근데 아 숯하고 삼겹살만 있으면요, 좋은 숯이면 다 돼요. 그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. 못 쫓아와요. 삼겹살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고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, 좋은 고기와 좋은 숯과 이런 장비가 잘 어우러져야 세상의 맛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